허리기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도 뻥치라 했더니 예, 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7월 1일자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31.6%, 국민의힘 36.7%, 민주당 34.1%. 지금 민주당이 앞서고 민주당이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민의힘당한테 밀렸네요. 2.6%나 밀렸네요.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12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1위 나왔다. 지금 기시다가 19%, 21%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31%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리얼리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1.6%로 집계됐다. 잘한 것은 부동산 이런 투기 잡는 거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윤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도 잘했지만 문 정부가 못했던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많이 지금 안정되고 세금도 지금 안정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지금. 예. 윤 정부 때 실패한 부분을 윤 정부가 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일주일 전부터 0.5% 내린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일 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에 횡보 중이다. 기시자가 19%에서 21%예요 지금.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1.0%포인트 하락한 64.0% 조사됐다. 윤 대통령 일간 지표는 31.2%로 조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 기일인 지난 4월 23일 26.8%로 지난 2020년 취임 후 일간 최저치 경신한 후 14일 29.4%, 18일은 32.0%, 19일 32.8%, 20일 31.2%, 21일 30.7%로 행보하고 있다. 나쁘지 않네요. 지지도에다 목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죠. 리얼리티 관계자는 오물풍선, 북런, 미월 연출 비판과 6.25전쟁, 74주기 기념식 참석 등의 안보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발표와 같은 민생 행보에 불과하고 지지율은 제자리라고 평가했다. 권역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3.4%나 내려갔어요.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남이 내려갔고 대전, 세종, 충청도가 2.6%가 내려갔고 국정수행 지지도가 내렸고 대구, 경북은 3.0% 올랐어요. 광주, 전라도가 1.9% 올랐어요. 전라도가 1.9%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점수를 줬네요. 지금 민주당이 너무 정말 말 같지 않는 짓을 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준 거예요.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세종, 충청도가 3.4, 2.6 대폭 내 하락한 데 비해서 대구, 경북하고 광주, 전라도가 3.0, 2.9% 약 2% 가까이 갔다가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더민주가 지금 이재명 수령 만세 부르고 있고 이게 막 독재 이게 휘두르니까 호남에서도 지금 윤석열을 지금 지지하는 것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연령대별로 20대가 5.7% 하락했고 60대가 4.0% 하락했고 지지도가 하락했고 30대가 6.4% 상승했네요. 아주 좋은 증거네요. 30대에서 윤석열 정부를 갖다가 6.4%나 지지했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30대면 다 똑똑하고 그런 정당 지지도 있어도 아까 34.1%고 지금 국민의힘이 36.7%잖아요. 옛날에 더불어민주당이 37.2%인데 34로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36.2인데 36.7로 올라갔어요. 조국이 10.7에서 12.2로 올라갔네요. 아무튼 국민의힘당이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현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지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눈이 정확해요. 물론 지지율이 모든 것을 평가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요즘 민주당 내에 이재명이 독재적 분위기를 마치 공산국가를 방불케 하는 신격화되는데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단일 후보를 내놓은 이재명은 국민의힘당 여러, 참, 그, 여럿이 나온 후보들 경력과 학력과 도덕성 등을 고려 비교할 때 한 가지도 국민의힘당 후보를 능가할 부분이 없어요. 이재명이 한 사람을 딱 똑똑 떠놓고 보세요. 지금 신격화하고 뭐 이재명 만세하고 뭐 수령동지 만세가 지금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하나를 이렇게 떼놓고 보면은 하나도 국민의힘당에 나온 후보들은 다 대단해요. 한 가지도 국민의힘당 후보를 능가할 부분이 없어요. 이재명한테서. 오히려 여배우 스캔들 중앙대 법대 출신이고 대장동 사건, 방북 저기 커미션 사건들 쌍용에 관한 문제 그들을 정확히 직시하는데 전혀 위대한 수령 이재명을 찬양할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미쳐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친명계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침묵을 강요하는 그 분위기에 너무 강박감을 느낀다. 그렇게 말했어요. 친명계가. 후보들 단일 후보 한 사람 만드는데 후보들 다 사퇴하라고 압력을 놓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뽑아서 그 사람을 통화시키고 이재명이하고 맞설 사람 많아요. 지금 이재명보다 더 훌륭하고 이재명이를 능가할 좋은 인물들이 많은데 학벌이나 인품이나 모든 그 뭐 범죄 사건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단일 후보 나온다면 공산국가나 하는 일이에요. 그래,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죠. 단일 후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원내 후보 한 사람을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갖다가 압력을 넣어서 후보를 사퇴시키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국회의장 선거에는 친명계 두 명만 뽑아서는 넣고 나머지는 다 후보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이 혼자 단일 후보 내가 나갈 거야 말을 제시하니까 다른 사람 다 못 나오는 거예요. 이미 원내대표 국회의장 선거에서 다 갖다 훈련을 시켜놨어. 나오지 마. 이재명이 혼자 나오는데 니들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정말로 이런 오해의 누명에서 벗어나려면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재명이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건 이재명의 당이 아닙니다. 그건 김대중이 호남에서부터 인물들이 모아서 만든 당인데 광주 시민을 위해서 빵빵하고 이렇게 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의 당대표가 됩니까? 나와도 떨어져요.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미친 당원들 갖다 집어넣어서는 그냥 뭐 충동질 시키고 격동시키고 으쌰으쌰 하는데 그 사람들 내용 보면 전부 친명 이재명한테 미쳐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언론이 매도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왜곡된 시선이 바로잡히면서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십 년을 문재인 정부 때까지 아주 친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지지 골수분자예요. 그런데 왜 이재명이 들어서면서 나는 민주당 지지 안 해요. 선거에서도 민주당 안 찍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7월 1일자 기사는 윤 대통령 지지율 31.6%, 국민의힘 36.7%, 민주당 34.1%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